어이구 잘하네. 너무 예쁜 진주 담요. 완성. 근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장인어른 메시. 오늘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기가 조금 걱정되는 아침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뉴스에서 이런저런 피해 소식들이 많던데 부디 별탈 없이 모두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폭우로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부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모두 조심하시고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부가 지금은 거의 다 좋아졌지만 이부 덕분에 집에서 저도 같이 한 달 넘게 선약된 약속들 외에는 저는 나갈 일이 없어서 큰 피해가 없었고 저희 아파트도 피해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는 무탈하게 잘 지나갔어요. 오늘은 또 그래도 그나마 어제보다는 고요한 아침인 것 같아요. 어제 밤 오늘 해서 인스타 DM과 유튜브 댓글로 걱정된다고 염려해주시고 안부 연락 주셔가지고 또 혼자 뭉클해서 마음이 몽글몽글 감사하면서도 또 괜찮으신지 걱정되는 아침이에요. 이제 정말로 나의 사람, 나의 인연이 되었나 봐요.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먹는 아침이에요.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반찬들. 철분 섭취를 위해 고기. 이브 안녕. 잘 잤어? 이브 네카라는 경련 증상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약을 먹으면서 추위를 좀 지켜봐야 해서 올라가고 싶어요? 양호차 올라가 봐. 양호차 어이구 잘하네. 이브야 밥 먹어서 꼬질꼬질해졌어. 예쁜데. 추위를 지켜보면서 약을 조금씩 증량해가면서 경련 증상이 없어지면 얼른 네카라 벗기고 싶어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귀여운 이브 엉덩이. 기저귀는 제가 새벽에 중간중간 일어나서 갈아주고 낮에는 아예 벗겨둬요. 혹시나 피부까지 상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퀵이 왔어요. 감동. 오늘 원래 베이비 샤워가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심해지고 이부도 아팠었고 그래서 베이비 샤워를 취소했었는데 언니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퀵으로 아침부터 집으로 보내줬어요. 저는 진짜 어떡하죠? 너무 행복해요. 사실 베이비 샤워를 취소하고 태교 여행도 제가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약간의 조금의 아쉬움이 있긴 했었는데 언니의 이렇게 귀한 선물에 제가 마음이 사르륵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언니가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언니의 서프라이즈. 언니는 항상 선물을 하더라도 포장부터 이렇게 정성스럽게 직접 다 꾸며서 선물을 해줘요. 배울 게 많고 존경스러운 언니예요. 귀여운 이브 같은 스티커. 글씨도 너무 예쁘고 모든 게 다 감동이에요. 언니의 감동스러운 편지 읽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침에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자마자 제 인스타에도 올렸거든요. 이 행복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이 에너지 가득 받아서 같이 행복했으면 해서요. 풀기도 너무 아까운 선물이에요. 짜잔. 색깔도 너무 예쁘다. 우와. 담요예요. 우와. 진주가 늦가을, 겨울? 그쯤 이제 태어나니까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와. 이런 선물은 정말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선물이 와서 얼마나 또 예쁘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포장하고 꾸미고 이 마음이 다 느껴지고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비록 베이비 샤워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언니 덕분에 훨씬 더 행복한 하루예요. 너무 예쁜 진주 담요. 진주는 좋겠다. 이렇게 예쁜 담요도 있고 진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모도 있고. 난실 이후 장미 거베랑을 많이 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애기 범부채라는 소재예요. 네. 애기 범부채라는 소재고 카네이션. 네. 얘는 이제 맨드라민데 좀 예쁜 컬러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맨드라민. 맨드라민. 네. 요거 수수. 인데 네. 원래 수수는 갈색인데 프리저빙을 해서 컬러가 약간 주황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천일홍도 약간 프리저빙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셀륨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두 개를 넣었어요. 네. 얘를 좀 짧게 잘라서 꽂는다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연밥을 좀 크게
두 개를 오른쪽에 이렇게 넣어주실 거예요. 오브제 같아요, 약간. 완성.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복숭아가 엄청 먹고 싶어가지고 주방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오늘 일이 많아서 늦는 날이어가지고 기다리면서 핑계 복숭아를 깎아보려고 해요. 저 과일 깎은 거 부끄럽지만 열 손가락에 꼽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잘 깎는 것 같아. 너무 두껍게 자르는 건가? 근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요리학원은 2년 넘게 다녔어요. 오. 근데 과일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칼을 들면 불안하다며. 남편도 놀랄 영상이에요. 근데 진짜 잘 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브가 이렇게 기지개 필 때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이브, 꼬질이 이브, 메롱, 꼬질이 이브 메롱. 잠깐 깨서 반대로 눕혀줬어요. 엄마가 일찍 오셔서 차려주신 브런치예요. 자세히 보면 하트. 좀 제발 저희한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 필요하신 거. 자, 간단한 거 맞죠? 그래도 풀어봐야지. 뭐야? 큰 거 아니에요, 저는. 간단해. 우와! 세상에나. 이쁘다. 어, 진짜 이쁘다. 이거 되게 수영장 가실 때 옛날 가방 없어가지고. 네. 오. 이쁘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 안 드시면 엄마 많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책상이 예뻐가지고 계속 보다가 예뻐가지고 열심히. 이건 필요하실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거 수인자 담으실 때 이것저것 넣어 담으시면. 오, 우리 수인 최고. 세상에. 아빠 질투하겠는데. 색깔 너무 이쁘다. 그렇죠. 어, 색깔 너무 이쁘다. 아, 그거 딱 좋다. 너무 수영장 좋네. 다니실 때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딴의 거. 어, 난데 있네. 아, 똑같은 거 샀구나.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저기 아내가 딱 좋아하는 색이라서 너무 좋아하는 제가 장모님 거 드리면 분명히 옆에서 아내가 어? 내가 좋아하는 색이네? 이렇게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니 엄마는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항상 많이 사주잖아. 남편이 서프라이즈로 사온 선물들이에요. 친정이 가까워서 엄마가 아침 일찍 오셔서 항상 이불을 케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며칠 동안 많이 고생을 했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 이렇게 짠 하고 서프라이즈 해줬어요. 너무 예쁜 파우치. 이것도 엄청 귀한 거예요. 예전에 하나 사서 너무너무 잘 들고 다녀서 저희 셀러님께 이런 베이지 컬러에 조금 더 큰 사이즈 들어오면 말씀해달라고 했었는데 남편이 몰래 연락해서 사왔나봐요. 휘뚜루마뚜루 너무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 이게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인데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건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넉넉하게 편하게 잘 쓸 것 같은 파우치예요. 엄마가 여기 근처 호텔로 아빠랑 운동을 다니시는데 그때 들고 다니시라고 남편이 엄마한테 선물해 줬어요. 진짜 엄청 넓어요. 보는 것보다 엄청 더 많이 들어가는 파우치. 색깔이 너무나 제 스타일이에요. 진주 낳고서 나들이 가거나 집 앞에 나갈 때도 왠지 잘 들고 다닐 것 같은 파우치.
파우치의 가격은 78만원이에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쁜 파우치. 남편이 서프라이즈로 사온 거라서 남편에게 촬영을 맡기는 걸로. 이거는 화장 파우치인데 아내가 베이지색을 좋아해서 가서 보고 마음에 든다기보다 그냥 베이지색이라서 샀어요. 아내는 에르메스 오렌지색. 그리고 여기 가죽으로 덧대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 수영장 다니실 때 쓰라고 비치 파우치 방수가 돼요. 색깔이 이거. 뭔가 다르게 담겨요. 그렇죠. 완전 뭐지? 마법인 것 같아. 실제 컬러는 초록색 나는 것 같은데? 코발트색. 코발트색이에요? 나 왜 초록색으로 보이지? 색깔 논란. 이거는 수영장 다닐 때 아니면 뭐 바닷가 갈 때 쓰는 비치 파우치인데 이거는 장인어른 쓰시라고 하나 샀고 이거는 오렌지색은 장모님 쓰시라고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안에 이렇게 상표가 보이니? 메스. 요즘 우리 나이 때는 또 로고가 보이는 게 또 요즘 패션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로고가 보이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셔서 남편이 또 센스 있게 너무 과하지 않은 파우치를 사온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수영복인데 수영복보다 이걸 담아준 파우치를 보고 어, 너무 예쁘다 생각했어요. 또 이거는 장모님께서 좀 이런 쨍한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색감을 좋아하셔가지고 걸려있길래 샀는데 일단 설명하면 이렇게 생겼고 근데 엄마가 샤넬에서 수영복을 거의 100개 그죠? 100개 정도 구매를 하셨어서 아직 못 입은 수영복도 많으시다고 해서 교환할까 생각 중이에요.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셀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이렇게 겉하고 속하고 색이 이렇게 두 가지인 거는 이번에 나왔다고 했나?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근데 장모님께서는 이런 뭐라고 하죠? 이 쉐입이라 하나요? 이렇게 너무 파인 거 그걸 안 입으신다고 해서 수영복은 66만원이에요. 이거 파우치 가격은 56만원이라고 해요. 남편이 아빠 드리려고 구매한 이 파우치는 53만원이에요. 과하지 않아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편이 엄마 드리려고 산 이 파우치는 59만원이에요. 남편의 고마운 서프라이즈 선물 이벤트였어요.
사실 영상에 못 담는 남편의 자상함이 훨씬 많은데 영상에 담긴 소소하게 담긴 남편의 모습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더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담는 저의 일상 브이로그는 정말 리얼 99% 짜여진 거 없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항상 떳떳하고 자신 있는데 오히려 못 담는 안 담은 일상들이 더 많거든요. 유튜브 초보여가지고 맨날 영상 찍는 거를 놓쳐요. 그래도 많은 거를 공유하고 정말 마음으로 교감하는 소중한 구독자 분들이 생겨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느껴지시겠지만 진심은 다하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다 알려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게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어요. 오늘 저의 작품이에요. 점점 더 할수록 재밌어지는 플라워 클래스예요. 처음 해보는 작품인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불을 끄고 아티초크 조명만 켜두었는데 조명에 따라 또 달라지는 오브제 같은 오늘의 꽃꽂이에요.